오님 씨. 아, 우찬 씨. 아버지 들어오셨어요. 걱정할까 봐서.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. 아우, 다행이네요. 다행이야.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자요. 내일부터 만두 가게 첫 출근이잖아요. 내일 아침에 그 아줌마 보러 갈 거야? 자꾸 아줌마 아줌마 할래? 진짜 그 아줌마 좋아하는 거야? 아니면 장난하는 거야? 나야 뭐 당신 구속하지 않지만 그 아줌마도 나 같다고 생각해? 어머, 누구세요? 왜 그래? 누군데? 잘 자요. 아무 걱정 말고. 우찬 씨. 우찬 씨. 심우찬. 뭐예요? 내 말 좀, 내 말 좀 들어봐요. 민희 호주? 그래, 나 효주야. 민희 호주, 나 돌아왔어. 아무 일 없다니까 다행이네. 다행이야. 자, 내일부터는 만두에 미쳐야 하니까 오늘은 푹 자두자. 오랜만이네.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보다시피, 넌? 오랜만에 귀국일 테니까 잘 있다 가라. 잘 지내. 보고 싶었어, 우찬 씨. 보고 싶었어. 그래서 돌아왔어, 당신 만나러. 나 미쳤군.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? 2년 전에 우린 끝났어. 그때 끝났다고. 먼저 갈게. Thank you.
보고 싶었어. 그래서 돌아왔어, 당신 만나러. 우찬씨 많이 당황했나봐. 그랬겠지. 나도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찬이 오죽하겠어. 회장님, 네가 모시고 온 건 알고 간 거야? 자식 엄청 놀란 모양이다.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니. 우찬씨 나한테 화내는 거 2년 전 감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야. 우리 그때 사랑하면서도 화내면서 헤어졌어. 우찬 씨는 그대로야. 변하지 않았어. 2년 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. 사랑아,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다 와야 돼. 알았지? 응. 근데 엄마, 아빠는 왜 안 와? 뭐? 아빠? 응. 사랑이 학교 갔는데 한 번도 안 보러 오잖아. 사랑아. 아빠한테 전화해줘. 사랑이 자랑하고 싶어. 아빠 보고 싶어? 그랬어, 우리 사랑이? 오늘은 일단 학교 갔다 오고 엄마가 저녁 때 아빠한테 전화해줄게. 사랑이하고 통화하라고 엄마가 전화해줄게. 정말? 약속? 그래, 약속? 아이고, 우리 강아지 학교 가는구나. 응? 네. 안녕히 가겠습니다. 사랑아, 어, 얼른 나와. 선 꼭 붙잡고 신호등 잘 지키고 다녀. 응? 신호등 막 무시하고 그러고 다니면 사랑이 그대로 다 배운다. 아유, 별걸 다 잔소리셔. 나 이래 봬도 법대생 아니요. 준법 적신 하나는 투철하다고. 가자, 사랑아. 사랑아, 잘 다녀와. 경원아, 우리 사랑이 잘 부탁해. 예, 걱정하지 마. 가자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경환이도 주말이면 고시촌에 들어갈 거고, 우리 사랑이 학교 잘 다니고, 이제 너도 새 일 시작할 거고, 이왕 시작하는 일 매진이여. 정신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무조건 매진이여. 네, 나도 그럴 생각이에요. 그려, 일에 그냥 확 미쳐. 이? 그냥 남자에다 확 미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여. 엄마도 참. 아휴. 그러게, 교수는 권위가 도덕이 다라고 그토록 주의하라고 이러지 않았나? 자네 이명 탈락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. 자승자박이야, 자승자박. 이미 이 바닥에서 알 사람 다 알아요. 홍일한 씨 사건과 김 교수 관계. 살림을 차려도 어디 저런 허접한 놈하고 살림을 차려선. 대한민국 교수 바닥 다 뻔하지 뭐. 어디든 두 사람 얘기 안 퍼진 데 있겠어?